이어서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주목해볼 종목은 CJ프레시웨이, CJ제일제당, 롯데칠성, 대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이죠. 코로나가 이제 좀 지금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리오프닝에 의한 외식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뭐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급식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식 수요가 이제 외식 경기가 크게 회복이 되면서 식자재 유통에 대한 이제 수혜가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또 그 외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건데요. 결국은 식자재 원재료의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뭐 곡물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판매 가격, 판가를 인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장점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질 개선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식자재 유통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협업이라든지 인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송림푸드 소스를 만드는 송림푸드를 인수했고요. 2019년에는 농수산물 이제 전처리하는 제이팜스를 인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레시지와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밀키트 시장까지도 이제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성장성이 굉장히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올해 9월 30일자로 해서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마켓보로의 지분을 한 27% 정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식자재 유통 솔루션 기업으로서 발전 방향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성을 조금 주목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인데요. 최근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이제 MZ세대에 잘 먹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국내 1위 음료 업체라는 그 타이틀 자체는 자리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로 콜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로 펩시 제로 이제 라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로 이제 탄산 음료 시장에서 전체 지금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에 대한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시장이 커지고 그 커진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로 콜라, 제로 탄산 같은 경우가 단지 이제 단순히 짧은 기간에 끝나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뭐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MZ세대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들이 짜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주류 부문 같은 경우에 뭐 편의점 가운데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레몬진이라든지 별빛 청아 스파클링이라든지 이런 니치 마켓 시장에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했던 그 연령대 높은 연령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에서 젊은 연령 MZ세대까지도 이제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앞으로 사업 확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